반면 남부 3구는 선거구 조정 안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발의 목소리도 있지만 다소 차분하게 판세 분석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민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독립선거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상실감. 거리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또 서로가 잘 모르니까 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 반면 받아들이자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뭐 하는 대로 해야지 뭐안 되는 거로 타니까 인원이 안 되면. 예비 후보들도 현실은 현실이라며 계산과의 통합을 반대하면서도 판세 분석과 전략 수정에 분주합니다.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세를 바꿀 수도 있는 돌출 변수에 남부 3군 예비 후보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역인 박덕흠 의원은 계산이 여권 성향이 강하다며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 충북에서 도당위원장을 두 번을 했고 또 인지도도 많이 돼 있고 또 현역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불리할 것은 없다고 이렇게 저는. 반면 지난 총선 서력을 노리는 이재한 예비 후보는 판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판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어떻게 작용될지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괴산과의 통합으로 늘어나게 될 선거구 면적은 28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4배가 넘어 후보들의 활동 반경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늑장 처리된 선거구 획정안에 선거 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